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국내 믿겠습니다. 자, 먼저 영리하신 우리 선배 가수들, 선배 연예인들을 위해서 목념을 올리겠습니다. 자, 일도 문요. 자, 바로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직위 중앙회 상임고문 성명 고영일님. 상기자는 한국가요연예협회 정관에 의하여 중앙지회 상임고문으로 임명되었기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7월 18일 한국가요연예협회 중앙회 회장 이승걸. 자,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자, 부상으로 금 10돈이 증여되겠습니다. 잘 열어보세요. 자, 사진을 찍고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번에는 또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참, 저하고는 의형제가 지내는 분인데, 자, 여러분, 비은의자 아시죠? 참, 너무 시간 내서 바쁘신 분인데, 기꺼이 승낙을 해서 우리 자문위원장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임명장 소속 한국화연협회 직위 중앙의 자문위원장님, 성명 장재남, 이하 내원 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현호 대외협력위원장님 불어나오세요.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직위 중앙회 대외협력위원장 성명 이현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연혜진 우리 경기 남부 지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직위 경기 남부 지회장 성명 연혜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예인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이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종화 경기 부지회장님.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직위 경기 북부지회장 성명 오정화. 이하 내원 같습니다.
누가? 자, 성유빈님, 충주회장님, 멀리 또 충주회장님이시네요.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충주주회장 성유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 그래, 임동신 파주주회장님 멀리서 또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파주지회장 임동신 이하 내원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심현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심현 위원장님 거 위원장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심현 위원장님,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이상섭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가세요. 늘 고생하는 분입니다.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상임이사 이상섭 이하 내원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 홍태희 중앙회 부회장님 나오세요.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중앙회 부회장님 홍태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아니, 자, 임명장 소속 한국가요연예협회 광명지회장 성명 김장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이크, 저기 태영아, 마이크 하나만 좀 준비해 줘.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중앙에 우리 회장님의 먼저 해 이제. 왜 병장 가져갔어요, 저기 어디 갔어? 가져갔어. 길게도 돼? 짧게? 응? 자, 우리 상임 고문님, 고영일 고문님,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르신입니다. 인사 말씀.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영일입니다. 평소 이승걸 회장님은 우리 한국의 가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국 가요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모임을 오늘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따를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 회장님의 평소 지론을 그대로 살려서 여기 한국가요 연예협회에 협회 기에 사랑 창조 신이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왔습니다. 모두 사랑함으로써 다시 단결이 될 수 있고 또 새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를 강조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없으면 그 조직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 함께 숙지하면서 앞으로 한국 가요계 발전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발걸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면서 인사말에 대신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자문위원장님인데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자, 우리 장재남 우리 자문위원장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자, 신곡까지 내셔가지고 왕성한 활동이 기대가 되고요. 자, 비누자를 비롯해서 이제 레이저라는 노래를 이따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인사 한 말씀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재남입니다. 오늘 한국가요협회 창단총회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그 임명장을 받으신 모든 임원 여러분들에게 아울러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에 이승걸 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요연예협회 중앙회 회장 이승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들이 이 협회를 창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영일 상임고문님 그리고 장재남 자문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회 회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힘합해서 저희 협회를 전국에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창조, 최고의 신의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 문화예술계통에 많은 공헌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 주변 분들에게 저희 협회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준비해서 향후에도 멋진 공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그냥 기다리세요.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앞에 남자분들은 좀 앉으시고 이쁜 여성분들은 뒤에 쓰시고 앞에 분은 좀 앉으세요. 하나 둘 파이팅!